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보면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하기 전부터 몇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이 논문의 특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훈을 찾고,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2022년 3월입니다. 아주 최근이죠. 란셋 디지털 헬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프랑스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 어느 연구팀인가 봤더니, 파리에 있는 뇌연구소 연구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알츠하이머 진단 전 최대 15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태 식별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몇년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알츠하이머가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증상들인 것이죠. 대상을 보니까요. 영국의 알츠하이머 환자 약 2만여 명하고요. 프랑스 알츠하이머 환자 약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알츠하이머 발병 전에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쭉 조사해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1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안장애.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 적응 장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 변화가 많이 오는 그런 경우겠죠. 자, 네 번째가 청력 상실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변비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척추 질환이었고요. 일곱 번째가 체중 감소, 여덟 번째가 피로감, 아홉 번째가 기억력 감소였고요. 열 번째가 실신이었습니다. 자, 지금 10가지 증상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뭐 스트레스 적응장애라든가, 또는 뭐, 좀 비특이적인 증상, 또 피로감이라든가, 뭐또 실신이나 뭐 기억력 감소 이런 거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조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변비하고요. 척추질환, 그다음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가지 중에서 이 알츠하이머가 진단되기 전까지 몇년 전에 생기는 걸 봤더니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약 9년 전부터 생긴 분들이 나중에 알츠하이머를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의외로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부터 변비와 연관성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변비라는 것은 이 장의 건강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또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뇌 건강도 안 좋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변비가 심한 분들이 이 파킨슨이라든가 그외 다른 뇌질환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변비가 알츠하이머 질환의 하나의 위험 요인도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 논문에서 밝히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바로 척추질환이 있었습니다. 자, 척추질환. 아무래도 이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이 줄어들고 그것이 또 사회적 관계가 좀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알츠하이머가 잘 생길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잘 먹고 정상적인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심리적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을 건강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체적으로는 변비, 우리가 평상시에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유산균, 식이섬유 많이 드셔가지고 변비가 좀 없게끔, 장 건강이 좋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척추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통증이 없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식사를 통해서 체중 감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이런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이외에도 이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혈관성 치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는 혈관 독소가 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위험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연구에서 나타난 이 10가지 중에서 좀 특이하게 보여진 것들, 뭐 변비, 척추질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런 것들 예방하면서 더 건강한 뇌 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하는 수년 전부터 미리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보시면서 한번 자기 몸에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또뇌 기능도 좋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 잘 관리하셔서 좋은 뇌 기능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